올해 개봉하는 공포 영화들은 소재 독특감 때문에 여느 해 공포 영화들보다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12일 개봉하는 가발이라는 영화. 네, 이 가발이라는 특이한 소재를 통해서 공포감을 주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가발에 출연한 새 주인공들을 만나서 이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죽은 자의 기억을 먹고 자란 머리카락. 생경함이 주는 공포의 현장에서 새 배우를 만났습니다. 혹시 그 죽은 아이 거냐?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가발의 유선 최민상 문수입니다. 네. 항암 치료를 받는 동생을 위해 가발을 준비한 언니. 지긋지긋한 병원 빨리 나가고 싶어. 배우 유선과 최민선은 실제로 친자매가 아니냐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애틋한 자매애를 과시합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없이. 조금 뭐 늘상 봐왔던 사이처럼 조금 편안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또 주변 분들이 또 많이 비슷하다, 정말 자매 같다라는 얘기를 또 많이 해주셔가지고. 일단 캐릭터가 자매라서 뭐 그런 어떤 친분을 두텁게 하기 위해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런 게 아니고 인위적으로 노력하지 않고요. 그냥 뭐 자연스레 이렇게 정말 자매인 양 그렇게 지냈던 것 같아요. 지금도 물론 그렇고. 예. 가발을 쓰고 난 이후로 점점 이상하게 변해가는 동생 수연. 봤어? 금방 그 버스. 수연의 주위에 감도는 이상한 기운. 언니 지연은 사고로 목소리를 잃고 동생에게 이 내인조차 빼앗기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생기 있게 변한 동생이 보기 좋았지만 갈수록 섬뜩해지는 수연에게 언니 지연은 알 수 없는 질투심과 공포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경주 씨가 죽은 건 뉴스에서 나도 봤어. 수연은 환상을 본 거야. 제가 연기적인 거에서는 너무 많이 배웠기 때문에 그다음에 호흡에 있어서는 저를 많이 맞춰주는 편이었어요. 아무래도 제가 이제 영화를 처음 주연을 맡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모든 상황이 떨리는 상황이었었고 그럴 때마다 잘 이끌어줬던 것 같아요. 삭발하고 지금까지 남자라는 소리를 굉장히 많이 들어서 울기도 많이 울고 그랬었는데 일단은 영화 촬영할 때는 어차피 그 제 캐릭터에 임야되는 부분들이 상당수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삭발은 별로 개의치 않았는데 영화 클랜컵 하고 나서부터는 이제 저의 또 그 사적인 부분을 돌아가다 보니까 조금씩 불편함도 있고 좀 편안함도 있고 하더라고요. 예. 일단은 말을 안 한다라는 게 그 촬영 그 상황 안에서 익숙해야 되는데 입을 꾹 다물고 있는 게 너무 어색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 상황을 내가 스스로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그 시간이 굉장히 필요했는데 일단 그 시간을 위해서 뭐 촬영 초반에는 조금 말을 안 하려고 했고 이 모든 원인이 가발에 있다는 것을 직감한 언니는 동생으로부터 가발을 빼앗아버리려 합니다. 언니, 그 가발은 언니가 사준 거잖아. 죽은 자의 기억을 머금은 가발이라는 설정이 익숙함의 생경한 느낌을 불러일으키며 두 자매 사이에 슬픈 간격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곧 이 간격은 공포가 됩니다. 네가 뭔데 내 기억을 줘. 안 돼. 하지 마. 안 돼. 안 돼.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무서운 거 얘기 드릴까요? 제가 좀 이렇게 오열하는 장면을 찍고 좀 쉬려고 이제 대기실을 좀 들어갔는데 제가 가발을 쓰다 보니까 가발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걸어놓잖아요. 근데 제일 긴 가발 두 가발 그 끝자락 사이에 이렇게 하얀색으로 얼굴 형태하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냥 무표정이었으면 아 그냥 제가 너무 힘들어서 빈혈 때문에 착시 현상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입 한쪽 꼬리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렇게 웃는 듯한 약간 그런 표정을 봤거든요. 근데 그 순간에 마침 저희 또 스타일리스트가 들어오는 바람에 제가 이제 그 환상을 또 깼는데 정말 나중에 그 숙소에서 자기 전에 생각해 봐도 너무너무 무섭던 적이 있었어요. 예. 서로를 끔찍이도 아끼던 두 자매 사이에 벌어진 낯선 슬픔. 가슴 아픈 공포 가발. 가발은 오는 12일 개봉합니다. 언니, 나 자꾸 머리가 자라. YTN 스타 김학렬입니다.